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12월 22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태극기 애국집회가 열립니다. 이날은 서울과 대구에서 각각 태극기 애국집회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날은 중국에서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친 그런 날입니다. 굉장히 날씨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애국 시민들이 이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이 집회에 참여한 이런 애국 시민들에게 저는 존경심을 보냅니다. 그리고 참 고맙습니다. 서울에서는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 본부, 줄여서 국본이 대한문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는 항상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엽니다. 집회를 마친 뒤 가두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두 행진에 참여했고, 그리고 청와대 쪽으로 계속 행진해 나갔습니다. 이 밖에 일파만파라는 애국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는 늘 악대를 내세웁니다. 악대가 쿵쿵 울리면서 행진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신이 납니다.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청와대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밖에 광화문 앞에서는 문재인 정권 퇴진 총궐기 제6차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도 역시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이 가운데 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역시 집회 이후에 가두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K파티가 열렸습니다. K파티에는 문재인 아웃을 외치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모두 참 장한 분들입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한 이분들에게 저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2월 22일에는 아주 특이한 이름이 그렇게 등장했습니다. 김정호라는 이름입니다. 저는 실금에 김정호가 뜨자, 아, 이게 무슨 대동여 지도가 새로 발견됐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포털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김해 출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이 김정호 의원이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공항 직원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행기를 타려면 탑승권과 그리고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즘 비행기에 내에서 테러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문제 때문에 늘 꼼꼼하게 그렇게 체크를 합니다. 외국에서는 더 심하게 체크를 하죠. 이 공항 직원이 김 의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했는데 김 의원이 이 과정에서 비닐봉투 안에 들었던지 그렇게 해서 신분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벌어졌고 어떤 언론에서는 김 의원이 욕을 했다는 말도 있고 어떤 언론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호 의원은 보좌관에게 한국공항공사 사장한테 전화를 해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항공사 사장이 바로 또 낙하산 인사입니다. 여러분, 낙하산 인사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비토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손창한 사장이라는 분입니다. 12월 14일에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라는 것은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의 14개 공항을 관장하는 곳입니다. 비행장을 관장하는 직책이기 때문에 전문인이 맡아야 합니다. 그러나 손창흔 사장은 전문인이 아닙니다. 역시 정치인 출신입니다. 이전에는 경찰이었다가 민주당의 공천을 얻어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장에 임명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됐는가 하면 그 앞전에 KTX 탈선 등 코레일에서 많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레일 사장 오영식 사장이 사퇴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창한 사장이 임명이 문제가 되니까 언론에서도 사설을 통해서 전문인이 아닌 사람의 전문 보직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한국공항공사 사장 임명에 반대한다는 그런 사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사람들에게 각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론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하고 있지만, 최근 낙하산 문제가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낙하산 인사는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만은 캠코드 인사라고 합니다. 캠코드 인사란 것은 캠은 문재인 캠프의 캠, 그리고 코는 코드 인사, 그리고 드는 더민주당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캠코드 인사라고 그러는데 이게 요즘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의 경우 캠코드 인사가 전체 3분의 1이 된다고 합니다. 코레일 안에도 상당히 산하 기관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 가운데 3분의 1이 캠코드 인사였습니다. 그러니 상급 부서인 교통부에서도 이렇게 코레일을 좀 다잡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실세들이 포진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이 어떤 지시라든지 이런 행정 지시라든지 이런 것이 내리기가 상당히 버거웠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손창한 사장이 문제가 됐고, 그리고 오영식 사장도 문제가 됐습니다. 또 문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도 들으셨지만 서울 시내 곳곳에서 온수관이 터졌습니다. 온수관이 터져서 100도가 넘는 물이 넘쳐흐르고 이 때문에 귀중한 목숨이 잃었습니다. 특히 이분은 이 사위가 될 사람을 만나고 오다가 귀가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자 보고가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 지역 난방공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보고하는 장소에서 킬킬킬 웃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질타를 당했습니다. 전문인이 아닌 사람이 대표로 있으니까 이런 사고가 났고, 그리고 사고가 난 이후에 사후 조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그런 지적이 계속해서 이렇습니다. 이것이 낙하산 인사의 큰 병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지난 9월에 이런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낙하산 인사 365명이 공공기관에 포진했다.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지 않습니까? 365명이 낙하산으로 내려갔다. 하루에 한 명씩 낙하산 인사가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앙 공공기관이고 지방에도 여러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지방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석권을 했습니다. 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특별시장, 도지사 등등 많은 선거에서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도 격은 좀 다르지만 여기서도 많은 낙하산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보면 문체부의 경우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라든지 이런 산하단체 77%가 낙하산 인사였다는 것입니다. 문체부의 경우에는 모두 9개의 산하단체가 있는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낙하산 인사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많은 주변에 있는 기관에서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KBS, MBC, EBS 공영방송입니다. 공영방송 사장들도 일종의 같은 라인입니다. 같은 색입니다. 그러면서 KBS는 양성동 사장이 임명이 됐고, 그리고 MBC는 최승호 사장, 그리고 EBS는 장희랑 사장이 임명이 됐는데 얼마 전에 사퇴를 했죠. 이런 사람들도 모두 자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낙하산, 자기 사람, 신기,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실제 자기 분야가 아닌 사람을 어떤 전문 부서에 대표로 내려보내는 것은 큰 위험한 일입니다. 제 사람 신기가 너무 심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란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자력을 전공했던 분이라든지, 그리고 거기 관여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돼야 하는데, 새로 이번에 이사장이 된 사람은 중국어과를 논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혀 자기 전공 분야와 맞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구 포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하산 인사
이것은 여러 가지 병폐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낙하산 인사가 이루어지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우선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일이란 것은 아주 정확하게 매뉴얼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낙하산 내려간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냥 보고하는 것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낙하산 인사가 계속 이어지면 공무원들에 대해 사기가 떨어집니다. 공무원들의 경우는 어떤 관련 부서가 있으면 이제 거기서 정년퇴직이라든지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럴 경우에 어떤 부서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산하단체라든지. 그런데 이것이 막히니까 인사 적체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면 공무원들 또 사기가 떨어집니다. 이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 거의 운동권 출신들이 많습니다. 비서실장도 운동권 출신이죠. 그러니까 자기 내에서 모든 것이 소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잘 아시는 것처럼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문제도 이런 데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도 계속해서 폭로를 했습니다. 이 국회의원이면서 실세 장관, 여기 딜을 캐다가 자기가 팽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국회의원이면서 장관인 분은 몇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범위를 좁으면 어느 사람의 딜을 캐기 위해서 첩보를 올리다가 팽을 당했는지 대충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요즘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런 낙하산 문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은 태양광 발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품들이 모두 거의 대부분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중국산은 조잡합니다. 그리고 날림입니다. 태양광은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갑니다.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 배터리에 오염물질이 많이 놉니다. 이런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납니다. ESS라고 화재가 나서 많은 곳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이번에 일본과의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뭔가 하면 북한에서 포류하던 어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4명의 어부가 타고 있었는데 3명은 살아있었고 1명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이 구조 작업을 하면서 우리 이제 구청함이 수색을 하기 위해서 수색을 하다 일본 초계기에 향해서 레이더를 쏘았습니다. 이 레이더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레이더를 쏜다는 것은 미사일을 쏘기 위한 하나의 전단계로서 레이더를 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초계기는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강한 그리고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역지사지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만일 우리 비행기가 있는데 일본 함정에서 레이더를 쏘았다. 이게 화기를 관제하는 그런 레이더라고 그러는데 왜 수색할 때 해상 수색 레이더를 쓰지 그런 미사일을 쏠때 쓰는 그런 레이더를 쏩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일본에서도 분통이 터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부 언론에서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좀 싫어하는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항이 생기면 이목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 반일 감정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언론 보도의 행태를 봤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많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온 곳에서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낙하산 인사 이런 경제적인 문제 이런 등등 우리가 일본을 미워하고 그리고 응징을 해야지만 그 길을 해야 합니다. 일본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일본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서로 싸움만 붙이고 국민 감정만 계속해서 오바시키면 어떤 측면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미숙한 정부, 이런 미숙한 정부를 우리가 제대로 재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좀 정부에서 못하는 게 있으면 반대도 하고 그리고 의견도 내고
국민청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기 의견도 표현하고, 그리고 태극기 애국 집회도 참여를 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도 하는 그런 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최근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이것이 우리나라를 크게 해치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